안녕하십니까. 6기 홍보대사 이시경입니다. 수시 3차 면접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오신 과정을 통해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 본회에서 만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6기 홍보대사 김미진입니다. 우선 1, 2차 면접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 4차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열정 그리고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로 돌아올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7기 여러분들을 본교에서 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7기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6기 홍보대사 안수연입니다. 요즘 입시를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면접에 성실히 임하신다면 모두 좋은 결과 또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 각자의 건강관리에 잘 유의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6기 홍보대사 이주영입니다. 수시 2차가 끝나고 수시 3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6기 홍보대사 이수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입시까지 준비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테지만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달려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고 크레센더 국제대학교에서 7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레센도 국제대학교 6기 홍보대사 진유정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어수선한 만큼 입시 준비를 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 꼭 크레센도 국제대학교 7기 학생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